뭐가냐 바람이. 네,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훌륭한 기분 좋은 초하루입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요. 깊숙이 넣어놓았던 내복을 꺼내 입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찰나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오후 되면 또 약간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새벽부터 바쁘게 새속말로 돌아댕기다가 왔는데요. 이제 새벽 예불을 마치고 이제 불교 방송국이 우리가 크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BBS 불교 방송국 있고 불교 TV, 불교 TV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불교 방송 BBS는 KBS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약간 공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출자자가 조계종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불교 TV는 SBS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보기에는 다 같죠. 다 같은 불교계 미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이제 생각하지만 그 내부 관계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네요. 나름대로 공정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저번에 예전에 불교 방송에 이제 라디오를 제가 했었는데 가을 개편이 되면서 이제 회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이제 다 쭉 있는데 이제 BTN 라디오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진행하는 스님이 이제 지방에서 오는데 초하루라서 오기 어렵다. 멀리서 오니까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해야 되니까 생방송을 하려면 얼마나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찾다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아침에 한 6시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첫날이라서 뭐 준비하고 장비 체크하고 리허설도 한번 하고 하려면 여유 있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데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스님들이 많지 않죠. 단지 이제 서초구니까 그 불교TV가 서초구 예술의정당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은 그나마 가까운 편이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나눔의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거기는 그 인터넷 라디오예요. 그럼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죠. 왜 이런 말 드리고 하면은 불자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아직도 그런 게 있나. 다 똑같은 라디오인지만 알아. 틀면 주파수가 잡혀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인데 거기를 한 2시간 동안 혼자 열심히 떠들다가 9시에 끝나고 다시 택시 타고 뭐 박수 질질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잘 회향하고 왔는데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BBS에서 아나운서하고 같이 했어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라도 잘 몰라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또 아나운서가 잘 하잖아요. 베테랑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옆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해야 할 스님의 도리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스님이 혼자서 두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지. 다시 안 부르겠지. 네, 그러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 좀 실수하고 망가진 모습, 망가진다도 뭐 잘못되게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할 말하고 농담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나 가는데 이제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다음에 또 와주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대로 망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영화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한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광사 빼고는 제가 이제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불광사만 모르지 제가 영화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가끔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해도 많이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노부 사진들도 다 좋아하는 분위기? 저 혼자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잘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영화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9월인데 그 세계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안 가신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 뭐 절에 몇 분은 가셨어요. 주의심도 가시고 그 외에 이제 신도분 여러분도 가셨는데 상당수는 아직 정보가 잘 없고 또 그게 정말로 불교 영화제인가 잘 모르고 해서 못 가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가서 무료예요. 좋은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봤던 영화인데 그거 괜찮다라는 영화가 있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이제 12달 흙을 먹다예요. 그 도표 보일 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만 흙을 왜 먹냐는 것은 영화를 이제 보면 알죠. 일단 주인공이 에세이 작가고 글을 쓰는데 음식에 관련된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어디서 왔냐? 흙에서 왔죠, 사실. 항상 그 자연식의 음식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흙을 먹다. 12달은 어떤 절기를 구분해서 12달, 1년을 사계절로 구분해서 12달이라는 말을 쓰고요. 책 제목이면서 영화 제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산속에서 단촐하게 살아요. 제가 영화 틀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제가 30분으로 압축을 해놨으니까 이게 조금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공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아가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출가를 한 경험이 있어요. 동자승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일본 절에서 집이 이제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로 보내져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살에 들어가서 13살 때 탈출했어요, 절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홀로 산속에 들어와서 어릴 때 동자승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 동자승 때 소임이 뭐냐 하니까 식당에서 전좌라는 거야. 식당이 불교 말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식당에서 일종의 공양주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한테 음식 만드는 걸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요즘에 말하면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혼자 살면서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는지 이제 책을 써달라, 에세이로 써달라 그런 의뢰가 이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유가 우리 요즘에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영화들은 많은데 대다수의 영화들이 두들겨 패고 찌르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뭘 쏟아내고 또 도망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현란스럽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좋지 않다는 게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건 계속 폭력적이잖아요. 무기를 들고 쌓고 또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그로 인해서 점수를 얻고 그렇다 보니까 그 게임에 대한 폭력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씩은 이제 좋은 영화 한 편씩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데 좋은 영화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돈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업자들이 수입을 잘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영화한 사람들을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 배급. 배급은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해서 영화관에 뿌리는 거예요. 영화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 넷플릭스 같은 데 배급 보급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돈이 되는가? 영화는 돈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가 있죠. 돈이 되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을 얻어야 또다시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고 또 자산이 증식되고 할 테니까 옆에 자산 전문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배급업자가 이건 돈이 되지 않아도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영화가 속해요. 지금 쓸 영화가 그래도 분명히 돈이 될 것 같진 않아 많이 벌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영화 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후자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영화를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압축을 했지만, 이 유튜브에서는 화면이 못 나가요. 송출이 안 돼요. 왜?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은 계속 이제 소리만 나갈 거고, 이제 여기 법당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당에 자주 나와야겠죠. 꼭 나와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유튜브로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네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체계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된 복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른 마음으로 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틀어주십시오. 끝까지 보면 이제 좋겠지만 시간이 또 법의 관계상 좀 요약을 해서 요즘 말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 법문보다 영화 보는 게 낫죠. 아니, 뭐 가끔은 또 법문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화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기 보니까 이제 손녀도 데리고 왔는데, 손녀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다 이해가 되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은 이제 동자승으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이제 노년이라기 중년이죠. 중년에 홀로 이렇게 산골에서 살아가면서 순전히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특이할 만한 걸 좀 보면은, 일본 불교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본, 아까 그 장례식 보면, 그 일본에서는 집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불교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남해아무타불을 강강술래처럼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아마 작은 시골에서는 저렇게 전승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도시는 없죠. 당연히 일본도.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이용하면 일본의 절집, 절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본 절집에서 만들어졌던, 지금은 만들지 않아. 그렇죠. 과거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런 영화를 보면 향수가 나는 거예요. 과거에, 아, 우리 절에서도 이렇게 그런 자연과 친화적인 제철 음식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이 영화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나레이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불교 어쩌고저쩌고. 이게 전자교훈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자교훈은 일본의 이제 그 조동종의 아주 창시자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겐 선사라고 있어요. 도겐 스님인데, 이 일본의 조동종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고요. 이 스님이 젊었을 때 이제 유학기로 오릅니다. 유학하면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죠. 그 당시에는. 송나라 때 가서 이제 법을 구하기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 당시에 불교는 굉장히 미비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선불교에 정말 도를 구하기로 가는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야. 잘하는 분, 못하는 분 가지각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여정 중에 노스님 두 분을 만납니다. 바로 그 스님들이 전좌, 우리말로 하면 공양주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찰 음식이나 또 절에서 어떤 소인을 볼 때 큰 소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공양주의 이 소임을 맡고 있는 노장스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고귀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왜 일이 하찮은가? 절대 하찮지 않다. 온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 일은 너무나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숭고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 젊은 도겐 스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는 멀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구하러 왔는데 큰 스님에게 법을 얻은 게 아니라 그 공양주, 전자, 노숭들에게 법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얻고 이제는 물론 또 다른 곳에 가서 인가도 받긴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10년 뒤에 이 책을 쓰는 거야. 전자 교훈. 자기가 전자 스님을 통해서 깨달은 이치를.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찰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사찰이 있는데 사찰에서 음식 있겠죠. 거기는 정진 요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선불교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정진 요리의 사상적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거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받을 게 참 많구나. 이 전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금은 가려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면 훌륭한 음식이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도겐 스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료를 만들더라도 그게 보관 상태가 용이하지 않으면 그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재료를 하든 아주 길게 고든 재료를 오이로 예를 들어 봐더라도 어떤 오이를 쓰더라도 쓸어놓으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거를 분별적으로 바라보는 너의 모습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전자는 평생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하나하나의 분별심을 내지 않고 대중공양을 하는 이 전자는 깨달음의 길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콩나물 어떤 무침과 더덕구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교육이 소용이 없어. 방금 얘기는 그 이유는 간명하잖아요.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은 뭔가 우리가 더 어렵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번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더 좋은 영양소로 보급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양에 이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를테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기도 수행을 합니다. 근데 도계인 스님의 말을 빌리면 그것보다는 과정에 충실해라 라는 거예요. 과정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길로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전자 교훈이다. 이 영화 보면 왠지 오늘 점심 공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형고사님 오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불광사 대중 공양이 훌륭해요. 훌륭하고 누구나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표본이 전 대행부사님이라고 봐요. 사실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 아니라 사심 없이 열심히 또 대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대중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전자 교훈이다.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전자라는 건 소임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절에는 많은 소임이 있습니다. 작은 소임, 큰 소임, 뭐 저 역시도 소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임이 다 있죠. 신도로서의 소임도 있는 것이고 어떤 선빵을 지키는 소임도 있을 것이며 봉사팀의 신행팀의 공양간의 안내팀의 누구라도 그 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소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임의 과정을 충실히 행하는 것, 대중을 위해서 시봉을 하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뇌와 분별심을 내면 그건 수행이 아니다. 대중을 시봉하는 마음이 아니다. 소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소임이 크고 작고를 논하지 말라. 예를 들면 큰 스님, 소임자에서 큰 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작은 어떤 소임을 맡고 있다 해도 작은 스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도라고 한다면 불광사 신도로서 소임이 있는 거예요. 불광사를 잘 함께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튜브로 보지 말고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영화로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바냐바라미.